여기서부터 마스크 끼고 들어가네. 이케아도 나름 가구가 예쁜 것 같아. 아까 맘모빌리아 갔을 때보다 여기가 조금, 나는 그래도 이케아가 나은 것 같아. 맘모빌리아가 가구는 좋은데. 응? 근데 이케아는 조립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못 쓰는 것 같아. 여기 오면 친근해. 우리 집 가구가 다 있어. 우리 집에 있는 가구네? 새로 나왔나봐. 색깔이 달라. 이거 집이야? 집을 만들어놨네? 여기 왜 막아놨지? 오래됐다. 이렇게 조명이 깜깜한 걸 좋아해. 불빛이, 이게 유럽 애들은 이게 좋대. 나는 형광등 불빛 사는 게 좋아. 우리는 동양인이잖아. 여기도 세일을 많이 하네? 하기는? 여기도 예쁘다. 이거 거실 입장. 이게 한국 이케아도 이렇게 생겼나? 같겠지? 네, 가본 적이 없어서. 0% 피난치에롱. 여기는 소파가, 여기도 비싸다. 이 맘모빌리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맘모빌리아 가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많이 좋아. 많이 좋아? 응. 근데 모양은 나쁘지 않아. 응? 모양은 뭐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응. 일단 싸니까 그런데. 응. 가구는 맘모빌리아 게 훨씬 좋아. 응? 튼튼하긴 한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뭐야? 방이 새롭게 꾸며졌네. 그런데? LP판이다. LP판. LP판이야, LD판이야. 몰라? 그냥 장식 아니야? LP판 가지고 장식을 만든 거지. TV방크는 이거는 많이 바뀌었다, 모양이. 근데 다른 거보다 저거 유독 비싸. 다른 가구에 비해서. 내가 옛날에 처음에 저렇게 벽에다 다는 거를 사고 싶었거든. 당신이 다는 거는 힘들다고. 그럼 내가 저거를 혼자서 못 달아. 그래서. 근데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 더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처음에 저렇게 높은 책상들은 왜 저렇게 높은지. 그러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 장식장. 여기 예쁘다. 이거? 그냥 그런데? 이게 뭔데? 쓰네. 많이 내려갔네. 이거 우리 집 책상이야. 네가 쓰는 책상.
이게 책상 앞으로 이거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처음에 이런 책상 살라 그랬는데 영 이상하더라고. 초딩 때는 가능하지. 어? 공부하는 사람은 저런 게 좋아요. 나는 우리 집 부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예쁘잖아, 부엌. 이 내가 지난번에 베트남, 필리핀을 보니까 이런 가구들 있잖아. 이거를 옛날 가구처럼 막 끄슬리고 그런 가구들을 팔더라고. 아, 근데 우리 집 오븐보다 좋잖아. 근데 여기는 별로고. 어디? 저기? 네. 저기도 뭐 나쁘진 않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거 그냥 줘도 싫다. 아, 그래? 네. 근데 나도 싫을 것 같아. 이런 부엌 예쁜 것 같아. 나쁘진 않아. 이렇게 나무로 된 부엌도 뭐. 난 저 넓은 부엌이 좋다. 어디?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어. 이거 기역자형인가? 오픈형은 직사가. 예쁘네. 냉장고는 나 붙박이는 싫고, 이 오븐은 막, 이거는. 오븐은 비싼 걸 사야지. 그렇지. 이런 데서 지금 가구 이쪽 앞에서 예약하는 상담하는 거잖아. 부엌 가구. 아, 이게 여기 상담하는 건데. 여기서 끓이잖아? 그럼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스팀이 일로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쪽 그 연기가 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식탁은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올랐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것들. 식탁보다는 의자가 비싸지. 세일하는 건가 봐. 레스트 찬스. 마지막 찬스. 식탁 의자만 저렇게 같이 돼 있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애들이 아니니까. 그치. 옛날에 왜 내 친구 슈투트가르트 살면 그 의자 붙어 있었잖아. 하나. 벤치처럼 돼 있는 거. 어. 식탁을 걔는 그런 거 샀었지? 이제 침대네. 해봄을 나잖아, 침대들이. 침대는 조금 많이 변했다. 변했지? 근데 이쪽 침대들이 다 낮아. 높은 침대가 거의 없어. 그래? 이게 새로 나온 침대인가 봐. 노이라고 써있잖아. 599유로. 오른쪽 반바람. 여기 있는 방은 별로야. 침대는 저기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 병원에 있는 침대거든. 처음에 우리 아들 이 침대 사줬었잖아, 이거. 이게 지금 이건가? 지금 게 이거 아니야? 바꿨나? 기억이 안 나. 침대를 그냥 무상으로 바꿔줘서. 나는 여기를 처음 알았어. 뭐가? 장롱 값보다 저 조명 값이 더 비싸다는 거. 저 위에 와. 응, 알아. 조명 다 사면 장난 아니잖아, 가격이. 그니까. 처음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알고 샀다가. 사이즈를?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춰서 사라는 거네, 서랍을 하나하나. 그치. 하나하나. 사이즈로. 그러면 이렇게 보석함이 될 수도 있고,
보석함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서랍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벽에다 박아놔야지 안 그러면 쓰러지는 거야. 그냥 난 이케아 이 서랍장은 마음에 들어. 우리 쓰고 있잖아. 여기는 정보가 살아있다. 응? 엄마. 네. 이렇게도. 아이들의 동심을 살려주는 인형. 여기 이제 강릉에도 있겠지? 응? 이케아가 한국의 강릉에만 있나? 여러 군데 있겠지? 응. 야. 애기들 조명 봐, 저기. 난 아직도 저런 게 예쁘더라고. 저기 조명, 애기 조명. 이제 밑에 마크 탈레 내려가 봅시다. 그거다 살려는 거야? 아니야. 그럼 밑에 있었는데. 자, 그래. 수건 이쪽에서 벌지? 어, 가방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됐어. 위에서 파나? 밑에... 아니야, 여기서 파. 여기도 바뀌었네. 아니 여기 원래 이랬나? 기억이 안 나. 그래? 초콜릿 카라멜 맛있을 것 같은데? 파트하나? 3개에 4.9월에 세 팝콩에. 아까 그것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팔았어? 그래? 이거 한국 옛날에 쓰던 공기 같아. 이렇게 그 재봉틀 잘하고 그러면 참 사다가 하면 참 좋을 텐데 못하잖아. 궁금한 거는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들도 필요한 게 있나 보지. 그리고 얘네 커튼 너무 비싸. 근데 이, 나 이게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면 저런 로. 어, 우리는 뭐 이제 이거 다 샀으니까. 근데 너무 얇아, 근데.
이제 카펫. 여기도 저거 있다. 가죽으로 된 거. 아까 맘모빌리아에서 본 이게 소 그거래. 후. 좋다. 되게 비싸다. 얼마인데? 159. 확실히 재질이. 소똥 냄새 나는 것 같아. 에이, 그럴리고. 카페트. 청소년들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나? 글쎄. 세면대. 제일 싼 3.99로 샀습니다.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어, 저게 새로 나온 건 노이. 조명. 확실히 그 진열해 놓은 거에 따라서 어디는 멋있어 보이고 어딘 좀 멋지게. 이게 다 근데 좋아라는 함정. 여기는 딱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거지? 가구는? 네. 수건 하나 사러 왔잖아. 수건 6개. 계피빵 6개. 어디 봐. 초코빵에 계피빵. 이건 초코빵. 오늘 3개에 4.99래. 이건 계피빵. 이거는 수건. 수건 나름 득템했어. 수건 되게 비싸가지고. 응. 3.99. 뭐였죠? 내가 여기서 가구를 사다가 거의 모든 걸 내가 조립했지? 기억 안 나? 내 친구 신랑이 여기서 그거 하다가 한 달 내내 가구 조립을 했대잖아.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 잘 못해서 그러면서 맨날 맥주를 마시면서 그랬대잖아.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와, 멋있다. 셀프 계산대가 편한 거 편해. 그 다음에
넣지마? 잘했다. 네?